석주 이상용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은 안동에 있는 유명한 고송이 씨 종손이 되는 분이죠. 그래서 그 지금도 안동에 가면 그 종갓집, 고송이 씨 종갓집이라고 이제 임청각이 있는데 그 임청각 주인이죠. 그래서 석주 선생은 만주로 망명하면서 지바인에 있는 위패까지 땅에 묻고 갑니다. 안동의 양반들이 조상의 위패를 땅에 묻고 간다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상의 위패라는 건 조상을 대신하는 건데 조상을 땅에 묻고 갔다. 석주 선생은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제사가 필요하느냐 해가지고 위패까지 묻고서 이제 떠나게 되죠. 떠나시면서 다만 한 가지 임청각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내가 남의 집 종손으로서 이 종갓집만은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해가지고 임청각을 남겨두고 갑니다. 그런데 뭐 이형 선생은 마찬가지로 석주 이상용 선생도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 자금이 떨어지니까 몰래 사람을 고향인 안동으로 보내가지고 임청각을 팝니다. 임청각을 몰래 팔았더니 안동 지역에 있는 같은 고송이 씨들이 우리의 종갓집이 어떻게 남의 집 타성바지한테 넘어갈 수 없다 해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임청각을 사들입니다. 그러면은 또 나중에 돈이 독립운동 자금이 떨어지면 또 가서 임청각을 팝니다. 그래서 임청각은 사고팔고를 몇 번 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석주 선생이 그 돈 가지고서 만주에서 편하게 숨으셨나? 집세를 낼 돈이 제대로 없으니까 중국 허름한 집을 얻는 거죠. 한여름이 되면 비가 줄줄 샙니다. 그러면 석주 선생이 그때 당시에 70이 다 가까워진 노인이신데 그때 당시에 70이면 요즘에 뭐 한 90살, 100살에 치는 그런 나이죠. 그런 연세에 그 위에서 비는 줄줄 새고 그러니까 이런 침상을 놓고서 그 침상에서 주무시는데 위에서 비가 새니까 아들과 손자가 우산을 받쳐들고 석주 선생, 이상용 선생을 주무시게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치열하게 전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망명을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 가서 혹독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